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징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 문법으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14강인가요, 오늘이요?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부사편이 조금 많았어요. 그죠? 할게 많았고 막 그랬는데 오늘도 전치사가 좀 많죠? 하지만 시험에 그동안 뭐 시험이 뭐 30년 정도 뭐 시험에 나왔던 전치사들을 이제 한 34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또 힘든 레이스가 또될 수가 있으니까요. 정신을 또 바짝 차리시고 제가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펍퀴즈는 많이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설명을 좀 하고요. 마지막 후반부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퀴즈를 풀고요. 그다음 워밍업 문제로 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전치사는요, 제가 34개가 있어요. 그랬죠? 전치사마다의 기본적인 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개념과 용법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사전치사는요, 혼동어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 외워야지 풀수 있는 문제는요, 제가 요거는 부가 자료로, 부록으로 제가 부가 자료로 달아놨으니까요, 암기해야 될 것들을 외우시고 이렇게 푼다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34개 전치사 가볼게요. 일단 전치사에서는요 난이도별로 먼저 살펴본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이제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다음에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난이도 가장 쉬운 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장소와 시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나 진짜 기타 전치사들 요런 거를 이제 34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혼동어휘들, 그다음에 관용적인 표현, 그다음에 해석상 푸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 까지 볼 건데요. 관용적인 표현도 뭐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동사랑 짝을 지어서 전치사. 이렇게 얘를 짝을 지어서 얘를 보고 얘를 풀고 얘를 보고 얘를 푸는 거. 형용사와 짝을 짓는 전치사, 명사와 짝을 짓는 전치사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오늘 34개를 정리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34개만 잘 정리하시면, 막강한 실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문장을 쓰거나 보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니까요. 고수가 되시려면 조금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부오브 빌로우는요. 우리가 뭐 장소로는 뭐뭐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지만 얘가 특별한 얘만의 용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뭐 기대라든지 기준이나 평균 어떤 수준 이상이다 이하다라고 할 때는 요거를 써야지만 되는 거지 여기다가 언더나 오버를 쓰실 수 없겠습니다. 알겠어요? 정상 수준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어바웃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1번 용법이에요.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으로요. 뭐뭐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뭐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에 as to가 많이 뜨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요거는 한번 출제되었는데요. 출제가 한번 되고 안 되고 있지만 알아두시고 뭐 하나 더 추가해 드린다면 뭐 이렇게 여태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relating t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elating to 명사, 뭐뭐에 관련된 명사 이렇게 해서 나오시겠고요. 자, 요 수거는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수거는 왜냐면 about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얘는 to부 정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to부 정사의 관용적인 용법에 be about to부 정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사의 용법으로는 대략 약이라는 뜻으로요. 얘가 이제 숫자 앞에서 요런 거랑 같이 이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against는요, 주로 동사 수거로 출제돼 단독으로 출제가 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반대합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어디에 거슬르는, 그 법, 규칙을 위반하는 거래를 우리가 다, 잡아낼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건 파트 1에서 굉장히 잘 나오죠? 어디에 기대서 뭘 놓아두세요? 그랬을 때, lean against, 그죠? stack against, 이런 식으로 기대어 있습니다. 라할 때, lean on이나lean against를 쓰죠. 그죠? 기대어서라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우리가 across는요, 뒤에 이제 street나 river bridge를 써가지고, 어디 어디를 건너서 지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walking across the street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A라는 건물 옆에 건물 앞에 맞은편 쪽에 B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때 보기 구성이요. opposite하고 across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랬는데 across는 답이 아니에요였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네들은 스트리트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리버도 이렇게 생겼죠? 얘네들은 브릿지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건너서 할 때는 전시사를 쓸 필요 없어요. 근데 A라는 건물 앞에 B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from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파트 1에서 그런 표현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파트 1에서 they are sitting. 자,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Across from each other. 이게 뭘까요? 이게 파트 1에서 굉장히 잘 출제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They are sitting across from each other.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가 뭐예요, 여러분들? 서로 서로 맞은편 쪽에, 그러니까 반대편 쪽에 앉아 있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생긴 이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건너편에 뭐가 맞은편에 있다라고 할 때는 from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opposite을 제가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정답이 opposite였는데, opposite은 전치사의 쓰임도 있고 형용사의 쓰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to를 써도 돼요. 이 사이에 to를 써도 되고요. to를 쓰지 않고 그냥 얘 혼자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위치상 맞은편이란 뜻이 의견이 대립이 된다라고 할땐쓸수 없어요.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롱은 어떤 길을 쭉 따라서 경계면을 쭉 따라서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어롱 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기출이 되었던 표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롱 사이드는 자주 출제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많이 울었던 문제예요. 전사로서는 뭐뭐 함께라는 뜻이고 부사로서는 뭐 옆에 나란히 뭐 아빠랑 나란히 걸어요. 이렇게 할때 얘를 워킹 어롱 사이드 이렇게 쓸수 있죠. 최근에는 서로 서로 함께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across from each other 이런 표현처럼 one another라는 표현도 서로 서로라는 명사예요. 명사 앞에 전사로 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around는 뭐 주변이라는 뜻으로 그다음에 숫자 앞에 올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amid라는 건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한창이다 또는 장소가 뭐뭐 한 가운데 있다. In the middle of 이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수요가 굉장히 많은 3월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among 다음에는 자,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복수명사가 나온다라는 건다 알아요. 근데 의미가요, one of나 some of의 의미가 생긴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뭐뭐 사이에서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뭐 사이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뭐뭐 중에 하나나 뭐뭐 중에 몇몇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choose from이라는 거는 뭐뭐 중에서 뭘 골랐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도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among 다음에 them이 만약에 from이 없다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etween은요 among은 만약에 셋 이상이어야 돼요. 복수명사의 조건이요 셋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between이라는 거는 둘인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between the two라든지 between A and B는요 우리가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mong하고 between은 그런 차이. 그다음에 at은 뒤에 시간, 온도, 속도, 가격, 비율 이런 게 오고요. 뭐 장소의 전치사에 다시 이게 정리돼 있을 겁니다. 다시 뭐 본다면 at은 좁은 공간, 좁은 지점, 그죠? 좁은 공간이나 또는 지점의 개념일 때는 as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은 장소나 넓은 공간일 때는 이를 쓴다라는 거, 이건 장소 표현에 다시 정리가 돼 있고요. as은 이렇게 수거처럼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s는 어떤 지위로서란 뜻으로 굉장히 또잘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들어가면 이게 오형식의 출제가 될수 있어요. 오형식에 a를 b로서 목적어를 목적보라고 뭐 여겼어요, 생각했어요, 간주했어요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잘 들으세요. 요 as 다음에요.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consider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누구를 이 존이라는 애를요. 친절한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얘를요. chairman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요 앞에 as를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형용사, 명사가 다올수 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품사 문제로 나왔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as는 명사가 당연히 와야 되겠죠. 오형식이 아니라면 명사가 옵니다. 하지만 오형식 표현에서 온다면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바이요. 바이는 쓰임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이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친절 잘했죠? 자, 바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시점이 나와서 그때까지 뭐가 완료가 돼야 돼요? 마감이 돼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방법, ing가 주로 나와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정도 비율로 뭐뭐까지 뭐가 떨어졌어요. 만약에 by가 없어요. 그러면 to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beside하고 beside의 차이점은요. s가 있고 없군데요. s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전치사로서만 쓰입니다. 하지만 s가 있어요. 그러면 둘다 모두 가능하고요. 의미는 이제 게다가 더군다나 그런 뜻이죠. 자, behind는요. 뭐뭐보다 늦어진 뭐뭐 뒤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와 자, 위치적인 의미를 동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수거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비하인드 스케줄은 일정보다 늦게, 자, 온 스케줄은 일정대로,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ahead of 스케줄은 일정보다 빨리. 그래요. 이건 수거입니다. lag behind, fall behind는 뭐보다 뒤처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누구누구는 배우의 뭐다. 누구누구 뒤에 있는 마스터 마인드다. 이반자다. 누구누구 뒤에 누가 있다. 제 뒤에 누가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거할 때는 요건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장소죠. 어디 어디 뒤에 뭐가 있다. 파트 1에서 매우 잘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네. 자, 비욘드는요. 뭐뭐 바뀌다. 뭐뭐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할때 보통 써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랑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캐파서티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수용력을 이제 초과했다는 얘기고요. 경험을 벗어났어요. 능력밖에 이래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기대를 넘어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저 사람이 수업을 했는데 기대보다 너무 잘한 거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찬사지만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그죠? 그건 찬사가 아니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너무 예뻐요. too pretty. 그러면 너무 그 예쁘다는 얘기가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할 때도 이제 쓴다라는 거, 4번도 이제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자, 비니스라는 건 표면 아래에 맞붙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볼게요. 표면 위에 있어요. 그럼 온이죠. 표면 밑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비니스를 쓰시는 건데,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디 어디 아래 뭐가 묻혀 있어요로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된 적도 있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수직으로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언더나 빌로우, 언더나 오버를 쓰시는 거고요. 이게 사선의 개념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어보브 같은 거 있죠. 어보브라든지 빌로우 이런 거를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수직으로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할 때는 오버나 언더. 자, 이렇게 자, 그림으로 자,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고요. 듀링은요, 특정 기간에 올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듀링에서는요, 뒤에 동명사가 올수 없습니다. 아,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동명사가 왔을 때라든지 뭐 그럴 때는 뭐가 오느냐? while이 오면 돼요. while 다음에 접속사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행 중인 동안에 그들이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동안에 잠을 잤다는 얘기죠. 여기에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가 또올수 없어요. 그리고 ing가 만약에 왔다라면은 그때도 during을 쓸수 없습니다. 그때는 while을 고르시면 돼요. while 다음에 분사 구문이 가능한 거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서 가능한 거다.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자, ing, pp, 그 다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ing, pp,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자, 형용사. 요네 가지가 대표적인 접속사 분사구문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복습. 자, 하세요. 자, 16번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뒤에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가능하대요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올수 있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 뒤에는 못 와요. 매우 중요하죠? 그 얘네가 보기 구석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도 있지만 얘가 이런 뜻이 있어요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aside from은요.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 말고요. 뭐뭐 이외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 수거 정리하시고요. 그럼 되겠죠? 자, 매우 중요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팔로우는요. 요즘에 계속 나왔어요. 계속 거의 뭐 매달 나왔는데 전치사로서는 애프터의 의미예요. 전치사. 접속사는 안 돼요. 접속사 역할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형용사 매우 중요하죠. 형용사는요. 그 다음에 명사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커밍이라는 게 있어요. 업커밍. 업커밍이라는 것도 다음에란 뜻이에요. 다음에 이벤트 뭐 그런 건데요. 자, the upcoming event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차이가 뭐냐? 어커밍이라는 건 미래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지금을 기준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에 뭐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지만 팔로잉이라는 거는 이때가 됐든 이때가 됐든 말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시점, 그 특정 시점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 미래가 다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뜻이 더 넥스트예요. 넥스트하고 더 넥스트의 차이점은 좀 이따 문제 풀면서 가르쳐드리겠고 동명사는 다음의 것이라는 뜻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이게 두 개가 주로 나오고요. 전치사가 조금 더 잘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from은 자, 이동, 출발점. 자, 다음에 수거,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prohibit A from B, prevent A from B, discourage, obstruct A from B 하면은 A가 B 하는 것을 뭘 못하게 하다, 방해하다. 그래서 from 다음에는 ing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 ing가 안 나오면 from이 답이 아니에요. 당연히. 네. 자, 그 다음 4는요. 용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수거, 그죠? 이유, 목적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대상이라든지 목적이나 뭐 이유, 그죠? 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는요. 그래서 수거를 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기간은 많이 했었죠. 얼마 기간 동안에. 그리고 계속 나오니까 요거 계속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into는요. 단독으로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동사수거로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 뭐뭐에 대한 조사라고 할 때 to라고 하지 않고 into라고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동사하고 짝을 이루는 전치사, 형용사, 짝을 이루는 전치사, 명사, 짝을 이루는 전치사를 잘 외워두시고요. 만약에 전치사 문제가 딱 뜨면 일단은 동사, 관련 동사가 나오지 않는 걸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수거가 동사, 전치사, 수거가 이 세상에 가장 많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like, unlike는 이제 전치사로서 이제 이런 뜻이 있죠. 근데 as는 자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eginner로서 제가 뭘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일, 동격을, 이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beginner처럼은 원래 프로지만 오늘은 beginner처럼 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렇게 like를 쓰시는 거죠. 해석상의 문제가 난다면 매우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n 같은 경우에는 그죠? 증가 감사, 그죠? 증가 감소, 예, 이런 거랑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in 다음에 또 분야가 또 잘 오고요. 그 다음에 업종 분야 뭐 이런 거라든지 수거로서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기간은요. 이따 혼동어에서 배우겠지만 기간은요. in은 이런 의미예요. 자, 만약에 10분이 왔어요. 10분이 오면은 지금을 기준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보통은 뭐랑 어울려요? 미래랑 잘 어울립니다. 요거는 시제 표현에서 배웠던 경우. 자, 배웠었죠. 그다음에 수거로 그 자체로 현금으로 어떤 파란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 인에 대한 이 전치사 문제로 시험에 났던 겁니다.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including은요. excluding의 반대말로 뭐뭐를 포함해서라는 전치사의 뜻이 있습니다. 자, ing형 전치사들이 참 많죠. 보기보다. 자, near은 뭐 장소가 나와서 가깝다라는 뜻인데요. 자, 요거 좀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바로 옆에 있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형용사로 들어간 거지 전치사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우체국이다라고 할 때 near는 들어갈 수 없어요. 얘는 멀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멀지 않은 이란 뜻이고요. 얘는 바로 옆에란 뜻이에요. 뭐가요? 위치가요. 위치가 바로 옆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로 위치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할 때는 near를 고르지 마세요. near를 고르지 말고 near는 전치사일 때 이렇게 고르시고요. 근처에 있다라고 할 때 자, 더 명사사의 형용사로는 요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near라는 표현은 멀지 않다라는 뜻인데 얘는 미래에서 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시간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 the near future라는 표현이 있어요. In the near future라는 게 뭐죠? 가까운 장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장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요거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near가 답이죠. 자, 5번은 장소도 올 수 있고 뭐 주제 대상에 대해서 올 수 있고요. 네, 뭐 비교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B라는 제품보다 A라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5번은 뭐뭐보다라는 뜻으로 나온 겁니다. 자,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버가 부사로서는 숫자 앞에 나와서 뭐뭐 이상이라는 뜻도 있어요.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네, 요거 두 개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도 참고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는요. 특정한 날짜, 장소, 주제, 뭐 수거로서는 이런 게 있고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온이 요일 앞에 잘 와요. 근데 우리가 온 대신에 어폰을 쓰기도 하죠. 이렇게 수거 같은 거, 그죠?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표현할 때, 요청하자마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온을 잘 쓰는데요. 근데 온이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어폰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시점 앞에 오다 어폰은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폰도 올 수 없고요. 온 대신에 인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가 답이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워크 온이라는 표현도 있죠. 토익이 되게 치사해요.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다 틀리게 만들어 놓죠. 자, work on은 뭐뭐에 대해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about을 못 써요. work abou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on to는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work toward. work toward가 답이었어요. toward. work toward라는 표현은, 아이고, 글씨가. 자, work toward.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요게 답이었던 문제가 나왔어요. 그 온이 있으면 얘가 답이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얘도 답이 아니고 얘도 답이 아닌 매우 어려웠던 문제죠. 그래서 자, 이것도 잘 기억합시다. 토익은 문제를 치사하게 내요. 이렇게. 자, 그다음 어브는요. 이게 또 수거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거 좀 체크해 볼까요? 여기 이제 그룹 같은 명사가 오죠. 이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구성 요소나 구성 멤버로 구성된 그룹이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동격의 어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부는요. 동격, 목적격, 소유격 뭐 다 되는데요. 500원이라는 가격 또는 뭐뭐 하겠다라는 꿈이나 업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목적격은 자 제품을 어떻게 하다. 연구하다, 개발하다, 판매하다, 홍보하다 그걸 뭐라고 해요? 제품의 연구, 제품의 개발, 판매, 제품의 홍보라고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어원이 두 개예요. 어원이 뭐냐면 신청이나 지원이란 뜻도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 자, 어플리케이션. 자, 제가 써볼게요. 어플리케이션 다음에 4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뭐뭐에 대한 신청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of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응용이라는 뜻으로, 적용이라는 뜻으로 기술의 응용, 기술의 적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상 되는 문제도 나와요. 매우 어렵게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of 다음에 수상명사, 해용사의 뜻이야. 이거 기억나시죠? 능력 있는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막. 자, 지금 by하고 with하고 through도요. 이게 뒤에 이제 방법이 올 수 있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by 같은 경우에는 교통통신 지불수단 이게 옵니다. 그 다음 with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도구가 오고요. through는 매개체가 와요. 자, 그래서 어딜 통과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걸로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매개체를 통해서라고 할 땐 요런 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익에서 매우 좋아하는 단어가 throughout이에요. throughout은 장소 범위가 나오면 거기 저녁에 이런 뜻이고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 내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두 개를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toward는 아까 제가 그랬죠. 어느 쪽으로라는 뜻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쪽으로 이동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alk toward나 move toward 이런 게 어떤 뭘 지향한다는 뜻으로 또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점 무렵에란 뜻으로요. 뒤에 시점이 나와서요. 이달 말에는 뭐죠? at이죠. 예를 들어서 at the end of the month 하면은 이달 말이 뭐 만약에 6월 31일이다. 6월 31일이 이제 이달 말일이에요. 그러면 at 쓰면은 그 시점에 짧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만 toward가 온다면 그 시점 무렵에 그러니까 6월 한 29일이나 30일 정도가 되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굉장히 생뚱맞을 수 있어요. 이거 잘 외워둡시다. 자, 그 다음에 원더라는 거는 뭐뭐 중이다. 최근에 다시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뭐 하에, 자, 그 다음에 뭐뭐 아래, 상태, 조건, 사정 아래 뭐가 진행 중이다. 위드인은 자, 요 두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범위, 기간 나와서 마감 기한을 나타내요. 마감 기한, 네. 그 다음에 요런 게 오면은 뭐뭐 내에서라는 한계나 범위를 나타냅니다. 한계나 범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within the regulation이 오면은 그 규정 내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walking distance는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우리 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without은 뭐뭐가 없이라는 뜻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with 최근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얘는요. 뭐뭐로란 뜻도 있고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수단으로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자, 요 상황이나 조건은 어떠어떠한 상태로 또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뭐뭐와 함께 어디를 여행을 갔어요. Travel with 이렇게 할수 있죠. 누구누구와 함께 여행 갔어요. 그 다음에 수단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With 2 years of 자,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최근에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2년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제가 어디에 어플라이를 하게 됐어요. 제가 어디에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단을 가지고 제가 어디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할때쓸수 있을까요? 쓸수 있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수거예요. Leave A with B.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폰에 남겨두세요. 이렇게 할때 이걸 탁 쓰시는 거죠. Leave가 포비라고 나오면 여기 행선지가 나와야 돼요. 행선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출발했어요. 자, 여기서는 스타트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남겨놓다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네, 좋습니다. 넘어갈까요? except하고 bearing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except는 문 뒤에는 못 와요. bearing은 이 뜻도 있어요를 아까 정리해드렸던 거고요. in하고 with in의 차이점을 한번 다시 밟아봅시다. 이렇게 유사 전치사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요. in은요, 기간명사가 나오면 뭐뭐 후에 그 일정 기간이 지났어요. 여기 만약에 지금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그래서 미래랑 잘 어울리고요. within은요, 그 기한이 주어져요. 그 기한이 주어지면은 그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내에 뭐가 끝나야 돼요. 여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기한 내에 뭐가 끝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in과 within과 after는요. 자, in은 이제 with, in은 금방 해드렸으니까요. after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위에 뭔가 계속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시라면요. come back in 2 hours라면은 4시. 2시간 지나서 다시 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시간 지나서 다시 오라는 얘기고요. with in을 붙이면요. 지금이 만약에 2시였어요. 그러면 2시간 내로 다시 오라는 거는 4시 전에 오라는 거예요. 4시 이후엔 오지 말란 얘기예요. 자, 잘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after가 오면요. 2시 이후에 돌아오다라는 얘기는 4시 이후에 올 수이라는, 4시 이후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는 건가요? 자, between하고 among은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중에서는 between이고 셋 이상이 되면은 among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for하고 during은요. 숫자가 들어간 기간이 나오면 이거고요. during은 특정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유격이라든지 더가 와야 돼요. 소유격이나 더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 자체가 특정 기간이에요. working hours라는 건이 자체가 근무 시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덜을 굳이 쓰지 않아도 during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퀴즈 한번 심심한데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여러분들 안 심심하시다고요? 네. 자, 한번 그럼 필요하니까 한번 퀴즈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요. 언더라는 게 나오고요. during이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자, 이제 보증 기간 동안에 당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언더가 답이었다라는 거죠. 언더가 뭐뭐 중이라는 뜻이 있죠. 보증 기간 중에. 그래서 언더가 답인데 during이 답이 될수 없었던 이유는 워런티는 1년짜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워런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사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뭐 one year 워런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답이 될수 있지만 이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요거는 괜찮아요. 근무 시간 동안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앞에 덜을 쓰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요. 자, by는 until과 차이점이요. 의미는 비슷하죠. 비슷해요. 근데 일회성, 뭔가 동작이 일회성으로 완료가 되는, 그때까지는 이제 끝나야 돼요. 마감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는 by를 쓰시는 거고요. until은 동작이나 상태가, 동작 상태가 그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계속 될 거다라는 거. 이때 끝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랑 어울려요. 얘는 얘네들이랑 어울리고요. 그래서 동사하고 함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수루하고요, 바이하고 위드의 차이점을 본다면 수루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이제 지나서 뭐 통해서 뭐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간 동안 내내란 뜻도 있고요. 이거는 잘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세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라고 할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다 수루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to를 쓰는 경우에는 금요일이 포함된다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 수를 쓰는 이유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수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 놓은 시점을 포함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겠지만 수로는 시점과 시점을 걸쳐서라고 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냥 시점 앞에 온다기보다는 시점과 시점을 걸쳐서라고 할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좀 어려우시겠죠? 자, 그리고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이도 수로하고의 차이점은 요거죠. 그죠? 바이 교통수단 또는 바이 ING. 자, 그다음에 위드는 직접적인 도구를 가지고, 그죠? 자, 요거 관련 문제 이따 나와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액과 온과 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S는요, 좁은 지점이라는 건 놓치시면 안 돼요. 이는 액하고 비교해서 넓은 장소지만 공간의 개념이에요. 나라, 도시, 대륙, 방 뭐 이런 거는 이제 얘는 공간의 개념이죠. 넓은 의미죠. 그런 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가자료에다가 제가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암기할 그 예문들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서 좀 정리를 더 하시고요. 온이라는 거는 표면 위에 있거나 거리 이름이나 층, 뭐가 인접해 있다. 그럴 때 온을 쓰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세 개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쓰임을 달리하셔야 돼요. 자, 인 같은 경우는요. 계절 이런 것들 앞에 오고요.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인 더 모닝, 인 디 애프터는 인 디 이브닝. 이런 식으로 얘는 좀 긴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S는 더 작은 범위나 시간에 뭐가 발생한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고요. 온 중요하죠. 특정한 날이나 요일 날짜에 쓴답니다. 이 세 개는 중복해서 쓰진 않아요. 만약에 뭐 5 o'clock 이런 거 나왔는데 여기에 뭐 ABC에 보기에 인하고 뭐 온하고 뭐 10번이 이렇게 바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at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얘가 답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at도 5시 앞에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사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바이는 다 되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맞다면 되는 거죠. 자, until, since, after의 차이점 매우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until은 뒤에 시점 올 수 있죠. since도 시점 올 수 있어요. after도 시점 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블랭크 다음에 뭐 yesterday가 나왔어요. yesterday가 어제. 그러면 어제까지, 어제 이래로, 어제 후에 이렇게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구별 포인트가 뭐냐. 어제라는 과거 시점이 주어졌을 때 until은 어제까지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since가 들어간다면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현재 완료가 돼야 돼요. since는 토익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after는 단순히 전후 관계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어제 이후에 뭐뭐 했어요. 주절의 시제는 과거가 돼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그 컴퓨터 시스템이요. 오늘 아침 8시 이후로 작동을 하지 않았었대요. 근데 오늘 아침 8시라는 거는 at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8시라는 건 벌써 지난 과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현재 완료가 됐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until은 요 this morning이 뭐 at 뭐 o'clock 이런 거 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 8시까지 그랬단 거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이거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since가 답이야. 그래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주절에 현재 완료가 나오고 보기 중에 since가 있다면 90% 이상은 since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아침 8시 이후로 자, 작동이 안 되었어. 지금까지 그런 중이야. 이런 얘기죠. 자,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토익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간이와 시점이와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더 넥스트와 넥스트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들. 네. 넥스트하고 더 넥스트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넥스트와 더의 넥스트. 자, 지금으로부터 다음을 얘기할 때 넥스트라는 건 넥스트 만약에 위기나 넥스트 뭐 프라이데이가 들어갔어요. 프라이데이.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그냥 다음 그 금요일을 얘기한 다음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아셨어요? 넥스트는 미래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더가 붙으면요. 꼭 미래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하는 시점으로부터 다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재라면은 얘가 과거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현재로부터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과거도 되고 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더 넥스트랑 가장 유사한 표현은 아까 배웠던 더 팔로잉이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가장 유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출되었던 포인트인데요. 당신의 주문품이 당신의 주문을 이제 화요일 날 했어요. 화요일 날 했는데
주은품이 다음 주까지는 도착을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는 받아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해석은 우리가 by로 할 수도 있겠지만 by는 올 수 없어요. 여기서 더가 붙었기 때문에 더는 그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요일날 주문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간을 나타내는 within이 들어가야 돼요. 매우 어렵죠. by는 시점, within은 기간. 그죠? 똑같이 마감기한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within하고 by는 똑같이 마감기한이다. 하지만 within은 기간, by는 시점. 그래서 next week은 이거는 기간으로 봐서 이거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넘어갈게요. 관용적인 표현은 이제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록으로 다 뺐습니다. 빼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공부할 시간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700점대 학생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막 외우는 거죠. 뭐 리워드 A with B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고 되게 잘해요. 근데 고수하고 차이가 있다면 확인을 못해요. 확인. 만약에 인셋 어브하고 온 비할프 어브가 뭐죠? 둘 다 우리나라 말 해석은 뭐뭐 대신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해석상 뒤에 관련 어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온 비할프 어브라는 거는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대표나 어떤 대표되는 그룹, 그죠? 그룹이나 단체가 와야 돼요. 그룹이나 단체 뭐 이런 게 와서 얘를 대신해서 뭔가를 감사를 전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A를 대신해서 다른 걸 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According to도요. 뒤에 객관적인 기준이나 규칙, 규정 이런 게 와야 돼요.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출처에 의하면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Depending on도 뭐뭐에 따라서라고 똑같이 해석을 하지만 뭐뭐에 따라서 변수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참석하는 수에 따라서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3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지금 참석하는 수에 따라서 우리는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 않을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참석수라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되게 어렵죠. 그죠? 근데 핸드북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뭐뭐에 의해서는 당연히 뭐 이거겠죠. 그리고 유사하지만 전치사의 짝이 다른 경우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to하고 어울리는 것은 뭐예요? prior to예요. 뭐뭐 전에라고 얘기할 때. 자, prior to는 before의 뜻으로 전치사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head는 뭘 쓰셔야 돼요? of를 쓰셔야 되고 earlier는 자, to를 쓰지 못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earlier는 then을 쓰셔야 돼요. advance는 of를 쓰셔야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관용적인 표현. 그 다음에 요 플러스라는 게 최근에 출제였어요. 여기는 명사, 뭐 형용사, 뭐 다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까지 돼요. 전치사. 자, 지금 보니까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 명사를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together라는 건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게 work together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워크는 자동사죠. 투게더는 함께라는 부사입니다. 그럼 여기 목적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학생들 되게 많이 틀렸어요. 워크투게더는 물론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함께 일해요. 문장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어 못 와요. 투게더는 부사입니다. 예, 여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as well as. 자, 이건 어떻게 들어가? A뿐만 아니라 B도. 물론 뭐 B가 나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이 명사, 명사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ogether를 쓰실 거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together with 이렇게 쓰셔야 돼요. A와 더불어서 B. 자, 그 다음에 along with라는 표현도 있어요. along with A와 더불어서 B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in addition to라는 거 있으시죠? in addition to도 자, A 이외에 B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플러스 쓸 수 있어요?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는 뭘 더한다는 뜻이죠. 전치사로서. 그래서 addition to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together가 아니고요. 이거 보스 A, N, B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안 되죠? 네, 이것도 아니고 얘가 답이야. 그죠?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 거였고요. 자, 한번 수거 문제 몇 개 풀어볼까요? collaborate는 어떤 수거냐면 뒤에 with하고 on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with는 뒤에 보통 사람이 와서 최근에 기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협력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협력의 이제 그 목적이나 그런 주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뭐에 대해서 협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물이 들어간다라고 정리할까요? 우리 사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 아니죠.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거는 자 외우시는데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둘 다 다 돼요. 근데 관련 어휘를 확인하자. 자, 관용적인 표현을 풀 때 여러분들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고수가 되실 수 있어요. 자, refrain from은 뒤에 ing가 옵니다. 보통은요. 이것을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이런 뜻으로 주로 ing가 오고요. 체크도 A for B가 수거라는 거 알아요. 누가 아니래요. 근데 for 다음에는 이렇게 그 여부 보고서를 확인하는 거죠. 뭐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와야지만 for가 답이고 그렇지 않다면 for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크는 자동사, 타동사가 될 수 있는데 체크 for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게 여부가 나와야 돼요. 실수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총정리 해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자, 여기가 지금, 뉴메러스, 지금, 솔스가 뭐, 잡스레스에서 오는 원천들이 뉴메러스하다. 매우 뭐,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조 조정이라든지 규모 축소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이외에도,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치사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얘하고 얘예요. 근데 얘는, 뭐뭐를 제외하고, 또는, 뭐뭐 없이, 뭐뭐시 없다면,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고요. 얘는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하고, 뭐뭐 이외에도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을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in addition to,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간다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자, return을 하래요. 카드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프로포셔널 오퍼를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받으려면은, 10일, 이내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10일 이후가 아니라요. 10일 이내에 그 카드를 반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감 기한으로 보셔야 돼요. 어렵죠.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요. 두 개가 기간 다음에 올 수 있고 이건 시간의 의미든 얘는 못 써요. 시간의 의미는 어보부 비욘드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시간의 의미는 쓸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뭔가요? 2months라는 게 기간이죠. 기간이 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중에서 요거밖에 없네요. 그쵸? 그리고 확인사살 인이 들어가면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지금을 기준으로 두 달 후가 지나서 뭐뭐 할 것이다. 미래와 자, 잘 어울린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디바이드가 보이네요. 그죠? 디바이드는 뭐예요? 예, 인투랑 어울리는데 인투가 없어요. 지금. 그죠? 예, 뭐뭐를 뭐뭐로 나누다. 인투가 맞다 하더라도 틀렸네요. 그죠? 뭐뭐를 뭐뭐로 나누다라는 뜻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들 사이에서 이 기부된 그런 옷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수명사, 셋 이상의 복수명사는 이거고요. 셋 이상일 땐 이거고요. 둘 사이에서는 between입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겠어요. 자, 5번으로 가서요. 테이크 시간 투부 정사인데요.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 우리 많이 쓰죠. 어떤 시간에 방문하는 동안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전치사인데요. 자, 이렇게 특정 기간 명사,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다면 이거가 답이다. 그래요. 이건 시간의 의미 이런 것들은 못 써요. 동사 수거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온투라는 거는 표면에 뭐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holding onto the 자, 핸드레일. 핸드레일. 핸드레일이 뭐예요? 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수거로 나오는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요 레스트가 동사인데요. 자, 시점입니다. 자, 시점 앞에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게 붙잖아요. 근데 줄라이 앞에 원래 인이 와야 되잖아요. 이런 게 붙으면 이런 거 못 와요. 인하고 온하고 앳 이런 거는 얼리나 뭐 넥스트, 라스트 이런 거 있죠. 넥스트, 라스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오면은 인, 온, 앳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올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게 5월 달에 뭐 시작을 한다라고 했죠. 임시 그 업무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할 겁니다. 그러고서 그게 5월에 시작을 해서 7월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속이 될 겁니다라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지속의 개념이니까 until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until이라는 거는 begin하고는 또 어울릴 수 없어요. 자, 5월에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할 때는 in이 맞지 여기에 until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상적인 명사가 나오고요. 추상 명사가 나오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수단 방법으로 요거 쓸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잦은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게 개선이 될, 토부정사의 능력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패널리티를 리디자인함으로써 여기는 전시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못 들어간다는 거 알겠고요. 요거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포 같은 경우에는 뭐뭘 위해서요? 패널리티를 리디자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리디자인함으로써 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나중에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4가 들어가면은 뒤에 게 먼저 발생하고 앞에 게 나중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는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B가 답이다. 9번은요. 룸이 나왔어요. 공간 작지만 어떤 공간에서는 이거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세션이 열렸어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라고 제가 그랬죠. 그죠? 세션이 왜 열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죠? 이번 달 초에 제공될 프로페셔널 디벨로먼트 세미나, 요런 거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그런 세션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열리는 거죠. 뭐뭐에 대해서, 뭐뭐 이내에, 뭐뭐 동안에 아닙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다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해석상 푸는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전치사 문제 풀 때는 가장 먼저 어디를 째려봐라? 동사를 째려봐라. 그래서 obtain A from B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B obtained from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런 게 왔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벤더로부터 우리가 직접 이런 더 프라이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수거예요. 인 라이팅이라는 거는 서면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수거입니다. undecided about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about이 없어요. 그럼 about과 비슷한 표현에 as to 요즘에 뜨고 있어요. 잘 정리합시다. 이건 부사예요. 부사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의미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 7days가 뭐죠, 여러분들? 기간이죠. 그럼 기간 앞에 올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얘는 시점 앞에 오는 거였어요. 얘는 시간의 의미로 쓰일 수 없습니다. 얘는 복수 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얘도 시간의 의미로 쓸수 없어요. 그래서 답을 A번으로. 자, 한번 해볼까요? 주문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요거 외우세요, 여러분들. 주문할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수령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내로 지불 금액이 만약에 수령이 이제 되지 않는다면 아이템이 다시 반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요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리플레이스는 원래 뭐랑 잘 어울려요? 위드랑 어울리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리플레이스 A 위드 B는 여기 대등한 사물이 와야 돼요. A를 B로 교체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as가 들어간다면 얘는 뭐가 나와요? 자격. 포지션 이런 게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요, 어떤 것을 교체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다? 대리하다,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답을 여기서는 바이스 프레젠트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스 프레젠트로서 이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번으로 위드가 답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치사, 부사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많고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를 착실하게 해 나간다면,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면 곧 고수가 될수 있을 것이라 확인하고요. 어떤 문제를 풀어도 맞추시려면 조금 어렵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34개의 설사 다 정리해드렸고요. 자, 관용적인 표현 추가적으로 공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